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FOMC 여파로 이틀째 계속 하락하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10시 30분 개장한 중화권 증시가 그래도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그 이후로는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데요. 오후장의 특징적인 점은 그래도 로봇주들이 한시경에 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네. 특징적인 것 같아요. 오후장 조금 더 힘을 더 내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예, 우리가 이제 그 항상 보면 시장이라는 것이 뭐 악재가 터진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또 호재가 터진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를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아니 주식 투자분들한테 물어보면 한없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을 대부분 다 얘기하시는데 실제 장기 투자에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그 중간에 난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뭐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본전이 되었다가도 또 다시 한번 상승했다가 또 다시 가격이 마이너스가 되었다가 뭐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하면서 이제 우리가 증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증시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자체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미완으로 남았고 아직까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미국은 11월 달과 12월 달에 또 다시 금리 일정이 있고. 또다시 CPI를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는 강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부분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주식시장에는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격적인 매력 포인트, 가격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시장 자체는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물론 미국 증시가 하락해서 마감을 했지만 대부분의 이 미국 주식 기술주들은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보이는 밑꼬리가 또 길게 달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오늘 밤에 미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런 걱정을 날려버리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나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걱정은 양념, 그래도 시장은 간다. 그래도 시장은 간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가 어제 하락을 만회하고 한 한시경부터 전반적으로 함께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시경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SBB테크, 스맥과 SP시스템즈, 그리고 한시 10분부터는 유로메카, RS오토메이션이 상승 VI가 걸렸는데요.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는 건지 좀 숨은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까지 청약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어제까지에 대한 경쟁률이 57대 1, 뭐 56대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모주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날은 청약이 상당히 적습니다. 대부분 이제 둘째 날 청약에 참여하게 되는데 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지금 시장은 예상을 하는 것 같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이후에도 크게 올라갈 수 있겠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다른 로봇주들도 한 번 더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함께 움직인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본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만을 따진다면 우리가 뭐 1억 6천만 원 정도를 기록을 했던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로봇주 중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고 최근 들어서 낙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현재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상장 때까지는 이런 상승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반발 매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한번 해볼 수 있고 SPG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G도 항상 보면 감속기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마다 들썩거리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반발 매수가 들어가면서 지금 반등을 좀 붙이고 있는 양상들이고 우리가 최근에 이런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수급이 붙어있던 과정들이었다 보니까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금은 다시 한번 되돌림 파동이 전고점까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원동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더 다음 주에도 반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우리가 조금 작은 종목 안에서 본다면 스맥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맥은 저희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방송에서만 100% 이상 상승한 기업이기도 한데, 뭐 스맥도 다시 한번 더 반등을 붙여서 전고점에 대한 랠리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중국 경기 반등 기대에 철광석 가격이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요즘 구리 그리고 원유처럼 원자재 값이 계속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이때는 좀 어떤 전략을 세워가야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자원의 전략 무기화 또는 소재의 전략 무기화, 에너지의 전략 무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만큼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8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현물에 대한 가격들이 현재 상승하는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이런 철광석 가격에 대한 상승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고, 농산물 중에서는 현재 가장 가파르게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설탕입니다. 설탕에 대한 가격도 반드시 눈여겨봐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본다면 종목군들 몇 가지 한번 본다면 우선은 TCC 스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도금 강판에 대한 이슈가 좀 되면서 또 유튜브 상에서 좀 밈이 좀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다시 한번 수급이 좀 붙으면서 20선에 대한 돌파가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 오늘 종가까지 돌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더 다음 주에 한번 강한 급등 양상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동반하고 있다고 보고, 영풍정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풍정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련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철광석 관련된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많지만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부가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현재 재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영풍정밀 같은 경우에도 모회사인 영풍이 또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지금 영풍정밀에 대한 재평가가 좀 나타나고 있고, 영풍정밀에 대한 특징이 뭐냐면 영풍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장시내보다 최시내가 좀 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 영풍정밀입니다. 그래서 이 영풍정밀에 대한 이슈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풍정밀은 나중에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부분까지 좀 참고하셔서 오늘에 대한 상승을 눈여겨보자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체크포인트입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관련주도 조금 눈여겨보자 들고 오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거푸집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이 거푸집이라는 것이 시멘트를 붓기 전에 이제 기본 골자를 만드는 작업을 우리가 거푸집이라고 하는데, 이 거푸집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 좀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우선은 덕신하우징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바닥권역에서 주가를 조금 반등시키는 모멘텀을 좀 붙여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전고점에서에 대한 거래량이 빠져나갔던 물량은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이런 거푸집 이슈가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또는 네옴시티 이슈와 함께 엮일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푸집 테마를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SY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Y가 오늘 다시 한번 더 반등세 좀 보이면서 전고점에 대한 랠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저는 보인다고 보는데, 우리가 현재 이 SY도 월봉상에서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던 기업이거든요. 월봉상에서 추세가 바뀌어 나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 시세가 되돌림 파동에 대한 부분으로 전고점까지에 대한 추라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보자. 이틀 전에 추천하신 에스코넥이 오늘도 반등에 나서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한번 리뷰해 주시죠. 네, 뭐 사실 이제 에스코넥만큼 많은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에스코넥이 상당히 많은 사업을 정말 무도발식 영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기업이 또 에스코넥인데, 우리가 이제 뭐 대부분 뭐 2차전지 부품 사업이라든지 스마트폰 부품 사업 뭐 이런 식으로 대한 부품들에 대한 납품을 이루어내는 기업이 이제 에스코넥이라 보시면 되고, 최근 들어서 약간 세력주적인 형태를 좀 보일 때가 많거든요. 수급적인 부분이 좀 붙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에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를 한번 시도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애플이 스마트폰을 출시를 하고 난 다음에 항상 뒤따라오는 것이 삼성은 어떤 스마트폰을 출시할까에 대한 기대감이란.
그러면 이제 삼성에 대한 기대감도 저는 충분히 에스콘에게 대한 재평가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소비 관련주 더 살펴보자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좀 궁금해요. 최근에 이제 수입 물가가 또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9월 23일 내일부터 또 진행이 되는 것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중국 소비라든지 국내 소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우리가 10월 달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봤고 관련된 기업들을 보면 우선 이제 화장품을 좀 봐야겠죠.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이 현재 쉽게 꺼지지 않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더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소비 관련 얘기가 나오면 항상 얘기 나오는 것이 이제 아기용품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의 복병적인 부분으로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눈여겨보자는 말씀도 드리겠고 다음 그림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류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면세점, 백화점 관련된 매출이 현재 다시 한번 더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또 추석 시즌, 또 추석 세일을 하는 게 또 백화점이 항상 상술하니 또 들어가는 시기가 또 이때 전기 세일이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기타 부분은 오늘 이제 피행풍력 같은 기업들은 상한가를 갔거든요. 물론 정치적인 이슈지만 부방과 뭐 피행풍력 이런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밥솥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 이런 밥솥 관련된 기업들, 텍스 리펀드 관련된 기업들도 눈여겨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도 공개해 주시죠. 네, 이 중에서 감성 코퍼레이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노우 피크 어페럴이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한 기업이 이제 감성 코퍼레이션이고 과거에 이제 무신사라고 아실 거예요. 무신사에 대한 기획 마케팅을 담당했던 기업이 또 감성 코퍼레이션입니다.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광고 모델이 누구였냐면 유승범 씨를 광고 모델로 채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잘생기신 분, 그 현빈 씨가 또 광고 모델로 나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우리가 20대와 40대까지 아우르는 성인 남성 브랜드로 키우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강하고 거기에 또 여성 용품이라든지 또는 유아 용품에 대한 부분들에도 좀 더 라인업을 다양하게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는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1차적인 목표가를 잡은다면 약 4,500원 밴드까지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자리고 우리가 이제 손절선은 3,3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감성 코퍼레이션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